반갑습니다. 모의고사 헌터 번개콩입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베타 버전이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지만 점점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잡아볼 몬스터는 2018년도 6월 실행했던 고2 모의고사 몬스터 중 18번. 자, 소재는 식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18번 문제부터 참 짜증나게 문법이 너무 쉽게 시작하진 않아요. 중간 정도의 문법 좀 나옵니다. 그래서 조동사, 동사 원형, 저동사, 수도경으로 쓰는 BPP, 그리고 투부정사를 분사형 수동태로 되게 어색하게 쓴 문법이 하나 있었고요. 자, 그래서 18번은 원래 그냥 패스해야 되는 문제대 내신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혹시라도 문법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놓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헌팅 레벨은 1이지만 그래도 문법에 살짝 신경을 쓰시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3에서 4등급에 맞추어 구성되었습니다. 1에서 2등급은 1.25배속, 5에서 6등급부터는 0.75배속 추천드립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얼 친애하는이죠. 친애하는 미스 블레이크에게, 자, 나는 이해해요. Understand that 들어갔죠. 좀 접속사로 썼겠죠 지금. 자, 그 다음 on 날짜의 잔치사 May 3rd 들어갔고요. 2018년. 자, when 또 시간의 부사절 너가 were a guest. 지금 말하는 시점이 현재지만 여기 시제는 과거예요. 종속절에서는. 자, 너가 guest 손님이었을 때. 자, at은 여기서는 좁은 장소의 전치사죠. 자, 어디냐면 우리의 식당에. 자, 이는 어디에 있는? 자, Four Hill Plaza에 있는 무슨 건물이겠죠. 자, 여기까지 understand that 접속사고 조동사 다시 여기. 자, 너가 경험했는데. 자, unfortunate에서 on이 여기서는 접도 부정으로 나왔을 뜻이죠. 그래서 불행한. 자, 불행한. 자, incident는 우리가 accident, 뭐 incident, account 다 비슷해요 지금. 사건. 자, 사건을 경험했는데. 자, 대시 또 주격 관계대명사로 위에 대신 쓰인 관계대명사고요. 이 사건은 넣으시면 되겠죠. 자, result, 결과가 됐는데, result in이 동사 하나로 같이 씁니다. 자, unbeverage가. 자, being spilled 되어진. 자, 여기가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거. 요렇게 지금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체크를 표시해놓고 요 문장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원래 여기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은 resulted from beverage spill 정도로 그냥 명상태로 끝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써놨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색하다 뿐이지. 자, 사건인데 이 사건은 결과가 되었는데. 자, 음료수인데 어떤 음료수? being이 분사구조 앞에 나오는 사물. 자, 음료수고요. 자, 음료수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ing 플러스 수동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분사형 수동태로 쏟아지게 되어진 음료수의 결과가 된, 이렇게 어색하게 갖고 왔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unfortunate incident that resulted from beverage spill on your coa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상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 on your coat까지 너의 코트 위에. 자, 그 다음 please 제발 또 삽입절이죠. 자, accept 해줘 명령문 수락해줘. 적어놔야지 이것도 수락. 자, 그래서 sincere은 진정한 사과를 수락해주세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자, unfortunate부터. 자, 일단 빈칸 한번 쳐볼게요. 뭐 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불행히도. 자, the step인데 주어요. 자, on duty at the time까지. 자, 아, 이상하게 썼죠. on duty는 일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여기까지 적고요. 자, step은 일하는 사람이죠. 근무원. 자, did not reflect. 요 단어 지금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reflect는 원래 반사하다 뜻으로 잘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자, 우리의 customer service policy를 이거는 그냥 이쪽에다 적을게요. 자, 고객 서비스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다. 약간 미숙하게 처리했다.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자, 나는 have investigated 해왔어요. 자, 현재 완료법 쓰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상황을. 자, 그리고 주어 다시 넣을게요. 주어는 나는. 자, have scheduled 에요. 자, 현재 완료 영법이 지금 PP도 2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법은, 자, 현재 완료 영법에서 지금 have PP에 여기
일이 한번 쓴 거랑 the have, I have 생략되고 여기 PP에 다시 과거 완료 형태로 썼던 거 여기 스케줄 해왔어. 자 additional은 추가적인 the customer 고객 the service 훈련을 for them.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아까 전에 staff이겠죠. the staff에서 the를 여기서 복수로 잡아주시면 돼요. 왜? 더 스텝은 그냥 일 안에도 여러 명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더가 붙었으니까 대표급으로 복수 형태로 취급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we'd like에서는 we would like 좋은 말이죠. would like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뭐뭐 하고 싶다니까. 자, 우리는 have 가지고 싶어 너를 back 목적격 보호 구조로 썼죠. 자, 여기서 have를 가지고 싶다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럼 여기서 뭐로 잡으냐면 사역동사로 잡아야 되겠죠. 사역동사 약간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너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자, 백은 품사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백이 무슨 형용사야? 전치사지 아니면 부사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쓰여요. 백은 동사로 쓰여도 되고 전치사로 쓰여도 되고 부사로 쓰여도 되고 의미만 통하면 되고 사실상 백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형용사로 잡는 게 여기서 무법적으로 좋습니다. 뭐 좀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의 동사 원형으로 들어간 형용사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자, 예전에 자격이 좀 뭐뭐로서죠. 자, 커스터머로서 고객 아까 했으니까 안 적을게요. 고객으로서. 자, 그래서 나는 샌딩하는 중이야. 여기서 샌딩은 진행형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요. 자, 가까운 미래 형태의 진행형이라고 잡으면 돼요. 그럼 앞으로 보낼 거란 뜻이에요. 너에게. 자, 쿠폰을. 그래서 너에게가 지금 방향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죠. 쿠폰이 직접 목적어죠. 뭐 이런 거 설마 문제는 안 되겠지만 내면은 I am sending a coupon. send는 전치사 to죠. to you 해서 3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for는 뭐뭐를 위해? 자, 두 개의 복수 형태. 자, free 여기서는 공짜죠. 공짜 입장. 입장을. 자, that can be는 또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죠. 이 두 개의 입장권은 can be used 조동사 BP 아까 설명했던 거. 아까 우리 브리핑룸에서. 자, can be used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될 수 있다니까 합치면은 사용될 수가 있다. 자, at any 어떠한 우리의 다섯 개의 또 s 위치에서 무슨 프랜차이즈죠 여기. 자, in New Parkland에 있는. 자, 그다음 질문이 생각보다 좀 기네요. 이게 고기 깔아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너무 하나 좀 지저분한 놈 하나 날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again 다시 자, I apologize for 잠깐만요. 자, 이 문장에서도 지금 좀 이상하게 좀 구어체로 썼네요. 자, 다시 한번 자, 나는 사과한다. 그 인시던트 그 사건에 대해서인데 원래 우리가 보통 주어 동사 구조로 써야지 고등학교 레벨에서 맞는 건데 구어체를 쓰면 안 되는데 좀 애매하게 썼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내가 이런 걸 EBS에다 딴지 걸어보면 항상 이러더라고요. 다양한 문맥을 접해보기 위해서 원형에 충실했습니다. 라는 이메일로 항상 답장이 끝나고 내신 문제에서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 좀 이상하죠. 우리 웃깁니다. 좀. 자, 내 사과인데 그 사건에 대한 자, 나는 희망해요. 자, 때 생략 구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나는 희망하는데 자, 너가 주기를 자, 간접 목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자, 기회를 자, 아까도 똑같죠. 3형식으로 바꿨으면 I hope you give the opportunity to us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형식으로 자, to make는 to 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썼죠. 다시 자, 만들기 위해서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이 situation이죠. 상황이겠죠. 우리 직원이 물을 쏟았는데 코트에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안 하고 공짜로 음식을 주든가 어떻게 달래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쌩깠단 말이죠. 그래서 sincerely 바브라 스미스가 바브라 개념 있는 지배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윗글에 답은 여기서는 4번으로 갔네요. 식당에서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자, 그래서 우리 18라보만 몬스터 때려잡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영어 숙련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본문 암기 MP3를 다운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